안녕하세요. 엄마의 다육생활입니다. 오늘은 여기 항아리 속에 모둠으로 심어 놓은 다육이들을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 아침, 조금 전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지금 12시 넘어서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으네요. 좀덜 춥네요. 여기 항아리 속에 다육이는 물이 잘안 들었죠. 안 들었는데, 얘가 이제 그늘 속에 있다가, 제가 이제, 여기가 을려심이에요. 을려심인데, 물 들이려고 저쪽 햇빛 쪽에 놨더니, 약간 이렇게, 조금 누르스름하게 물이 들었어요. 들었는데 뭐 빨갛게는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선반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. 근데 해가 벌써 저쪽으로 이제 지고 오늘은 아까 오전에는 되게 해가 쨍쨍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쨍쨍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는 화면상으로 좀 밝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라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. 두개 있는데 지금 가만히 들여봤더니 여기 얼굴이 두 개가 생겼어요.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얼굴을 자구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네요. 분지? 분지 중인가 봐요. 여기도 지금 보니까 레티지야. 얘도 지금 여기 조그맣게 살짝 물들었네요. 그래도 빨갛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화분 속에 얘네들 다 염자거든요. 염자잎 제가 이제 적심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삽목해 놓은 건데 지금 보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튼튼하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아홉, 10개 정도가. 여기 염자 밭이네요, 밭. 항아리 속에 염자가 제가 삽목해 놓은 건데, 뺑 돌라서 이렇게 10개인데, 10개고, 그리고 여기 라우리가 지금 잎꽂이, 잎이 떨어졌었나 봐요. 이렇게 잎꽂이가 됐네요. 라우리는 잎꽂이 잘안 되는데, 여기 두 개가 돼 있고, 부용은 잘안 크네요. 얘는 뭐, 잘 크지도 않고, 그리고, 얘가 을려심. 을려심인데, 조금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가?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. 이렇게. 꺽다리처럼 이렇게 키만 무지무지 크고 물도 잘안 들고 근데 염자가 지금 되게 예쁘게 뺑 돌려가면서 다 뿌리 내리고 염자도 번식 진짜 되게 잘하네. 잎도 많이 나오고, 그죠? 여기도 또 있고. 그리고 얘는 홍공자. 얘는 아르케인. 오늘은 뭐 영상이 이쁘게 잘안 찍히네요. 얘는 수연. 수연인데 그래도 물좀 들었죠? 얘가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예쁘게 시멘트 화분인데 얘가 남십자성?
얘가 남십자 성이더라고요. 그래도 하늘하늘 이쁘게 잘 크죠.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남십자성. 얼굴 지금 분지 중이에요, 라우리가. 지금 봤더니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생기려고 하네요. 그죠? 양쪽으로. 얘도 그럴 것 같고. 아, 라우리는 그늘에서도 진짜 잘 커요. 잘 크고. 한데, 물은 잘안 되는데, 크기는 또 그늘에서도 잘 크네요. 여기, 요런 데도. 아유, 라우리는 진짜 잘 커. 한 1년, 우리 집에 온지 1년 다돼 가는데, 잘 크고, 이렇게 또 뭐. 재미 삼아서 영상 또 찍어봤어요. 아, 얘도, 얘가 까라솔. 아, 까라솔인데, 까라솔 자구 막 나오고, 정말 잘 커. 자구가 두 개. 지금 이제 성장 중인 것 같아. 노랗게 색깔이 변하는 거 보면은. 성장 중. 하여튼, 뭐, 까라솔이 제일 잘 크는 것 같아요.